국회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이 사보임 문제를 놓고도 큰 진통이 있었는데 사보임을 안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왜 말을 뒤집냐. 무리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뭐 사보임까지 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었겠느냐.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거짓말에 분노하늘 찌르고 있어요. 뭐 한 집은 내 가족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역학구도로 보면은 미래가 없죠.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. 이 제가 책임을 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이 지도부를 내 손으로 장진영 변호사께서 마지막 또 인사를 시청자 여러분께 하게 됐습니다.